안녕하십니까. 토끼띠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1월 8일입니다. 텃밭에 왔는데, 지금 시각 10시 50분인데도, 날씨가 상당히 춥고 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원래 처음 농사를 지었을 분이나, 그동안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에게 농사를 짓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토양 검정입니다. 토양 검정. 사람도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하듯이 농경지도 토양 검정을 하여 영양분이 많은 것은 줄이고 영양분이 부족한 것은 더 주고 하여 최적의 흙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토양 검정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토양의 산도, 유기물, 칼슘, 칼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양 검정 결과서를 보고 우리가 적절히 영양분을 조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토양 검정을 하기 위하여 토양을 채취하러 왔습니다. 토양 채취는 작물을 심기 전 비료를 주기 전에 빈 땅에 파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토양 채취는 농경지에 가상의 W 선을 그리든지 안 그러면 D 선을 그려서 5개에서 10개 지점을 선정하여 몸밭은 15cm, 다음에 과수원은 30cm 깊이에서 흙을 채취하여 고르게 잘 섞어서 500g에서 1kg 정도 기준센터에 갖다 주면 됩니다. 그럼 토양 채취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작년 여름에는 애플 수박을 심는 곳, 가을에는 배추와 무를 심은 곳입니다. 저는 여기서 가슴에 이렇게 W선을 꺼놓고 9개 지점에서 흙을 채취하겠습니다. 보통 5개 지점에서 해도 되는데, 저는 9개 지점에서 흙을 채취하겠습니다. 흙을 채취할 때는, 위에 흙 2, 3cm를 걷어내고, V자 모양으로 15cm 깊이 정도로 타겠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 1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 단면부를 흙을 채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채취한 흙을 골고루 잘 골라서 먹어보겠습니다. 9개 지점에서 흙을 채취했습니다. 바로 넣지 않고
햇볕에 흙을 좀 말려서, 9개 흙을 골고루 섞어서 봉투에 담겠습니다. 토양 검정을 할때 하나의 꿀팁을 말씀드리면, 물기가 있는 흙은 최대한 말려주시고, 돌이나 이물질이 있으면 깨끗이 걷어내어서 의뢰를 하시면 좋습니다. 9개 지점에서 채취한 흙을 여기 한 곳에 모아서 잘 섞겠습니다. 흙을 비닐봉투에 담겠습니다. 보통 흙을 담을 때는 정해진 시루 봉투가 있는데, 기술센터까지 갔다 오려면 시간이 소요되므로, 저희 지역 대구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무 비닐에 담아도 접수를 해준대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흙을 담겠습니다. 채취한 흙을 무게를 달아 보겠습니다. 예, 500g 조금 넘습니다. 한550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토양 검정을 의뢰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하여 내 땅에 알맞은 영양 성분이 뭔지 잘 확인하시어 올해도 풍년 농사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어제 1월 8일 토양 검정을 위한 흙을 채취하여 오늘 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대구 농업기술센터에 접수하러 왔습니다. 토양 검정 흙을 접수하고 나왔습니다. 결과는 약 2주 정도 소요된다 하니까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